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구독자 사연 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에서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6년 전부터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 살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러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의 펫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서 담아봤습니다. 영상 내용이 굉장히 긴데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좀 투마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맞아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저의 내용을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전 유난히 하얀 그 아이가 내게로 왔습니다. 어릴 적 길에 강아지가 있으면 먼 길을 돌더라도 그 옆을 지나가지 못했을 정도로 강아지를 무서워했던 내가 처음 그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미소 짓고 처음 그 아이의 털을 쓰다듬고 내 품 안에 파고드는 그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사람이 아닌 생명체와 엄마 자식으로서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원해 처음 키우게 된 내 아들 미키.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미키가 우리의 가족이 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애 아빠는 마스크를 써가면서까지 목욕과 애견 미용까지 공부해가며 자칭 미용사를 담당했고 나는 식사 당번, 배변 치우기 당번, 딸아이는 산책하기 놀아주기 교육 담당 각자 미키를 위해 애쓰면서 그의 상응된 미키에게서 받는 행복감으로 참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완치 기능성이 5%라는 홍역 진단을 받고 명동성당을 찾아가 내 수명을 드릴 테니 미키를 살려달라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투병 3개월간 죽은 듯 누워있는 미키의 입을 강제로 벌려 먹이를 물에 개어서 영양제랑 섞어 손가락으로 목 안 깊숙이 넣어주고 주사기로 물을 공급하고 링거를 맞춰가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 진짜 기적이 일어나 미키는 5%의 생존율에 편승했고 장애가 남을 거라는 진단도 무시해버리고 정상견으로 우리 곁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작은 기적을 체험했고 얼마나 소소한 일상이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이후 작은 병으로 병원에 가긴 했어도 미키는 건강히 지냈고 우리 집의 막내로서 애교와 사랑으로 가정에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4년이 되어갈 즈음부터 노령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며 동안이라는 소린까지 들어가며 건강하게 살아왔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히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16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먹을 걸 다 토해내며 먹이를 거부하고 힘도 없어 해서 병원을 데려갔고 심부전증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처럼 강아지들도 70% 이상의 신장 손상이 돼야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 지금의 최선은 입원해서 수액으로 수치를 낮추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며 미키를 입원시키고 나오려는데 가기 싫은 듯 내 품을 파고들며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아이의 눈망울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던지 두고 나와서 꺽꺽 소리내며 울며 집에 왔고 그 다음날 미키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면회를 가도 눈도 제대로 몸 마주치며 몸도 가누지 못하는 미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다급히 전화벨이 울렸고 아니야 아닐 거야 마음속으로 외치며 전화를 받았고 미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의사쌤의 말씀이 전화기 넘어 메아리쳐 들려오는데 세상 태어나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복받치는 슬픔과 전율로 내 신경이 전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미키 장례를 치르며 아빠는 아빠대로 난 나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미키와의 마지막 시간을 가졌고 자는 듯이 누워있는 미키 모습에 한 줌 가루가 되어 나오는 미키 모습에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오늘 저희 가족은 미키를 이제서야 떠나주려 합니다.
16년을 함께했지만 마지막을 함께해 주지 못하고 병원에서 홀로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책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미키가 바라지 않을 것 같아 미키가 생전 좋아했던 간식, 사료, 고기, 물, 장난감까지 한상 가득 차리고 미키와의 생전 추억을 떠올리며 미키와 함께했던 16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미키를 보냈습니다. 미키야, 너를 떠나보낸 후에 엄마는 알았단다. 미키,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미키를 많이 사랑하는지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인간의 무지함에 지금도 가슴 시리지만 항상 미키 너 기억할게. 엄마, 아빠, 누나 셋 다 우리 미키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갈게. 다시 만나는 날 미키가 뛰어나와 반겨주렴.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지 못한 말 사랑한다. 내 아들 미키야. 엄마는 오늘도 매일 아침 매일 밤 이 말을 읊조린다. 사랑해. 이야기가 다소 길어졌네요. 독자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슴 깊이 간직해 두었던 말들 표현하고 사세요. 떠나보내면 너무 그리워서 소리 내 불러도 전달되지 않는 공허함과 후회만 남아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분들께 소리쳐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두서 없는 글이지만 무지개 다리를 건넌 미키에게 바칩니다. 네, 사실 펫을 안 키우시고 펫에 대해서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와닿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반려견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나의 귀염둥이인 펫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키라는 이 강아지는 16년을 살았으면 정말 노견이네요. 그쵸? 사람으로 따진다면 한 90살 정도가 되는가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자식을 낳아서 키운 시간하고 거의 동일하다 보면 이 동물이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내 가족의 구성원인지 아니면 정말 동물인지 착각 아닌 착각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지게 되고 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제일 먼저 한 가족의 구성원을 잃었을 때 그 슬픔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구독자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키포인트의 내용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주 해주지 못했던 말,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지 못한 말 사랑한다, 사랑한다에 대한 부분이 후회로 남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내 주변에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가슴 깊이 간직해 주었던 말들이 있다면 표현하고 살고 드러내고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공허함과 후회감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상당히 뜻하지 않게 주변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과 또 서정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에서의 진실된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침울하면서도 좀 배우는 글 내용에서도 관계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분들께 소리쳐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마지막 멘트 말, 저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살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잃어버리고 드러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게 써주셔서 바로 얼마 전에 일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하나 잃으신 슬픔은 조금 한동안은 더 하시겠지만 빨리 또 좋은 분들과 또 좋은 관계성이 성립이 되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사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구독자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영상 사연 오늘처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